힘이 약해서 안 맞은 공도 있고, 일단 발라준 선수가 두께 감이 뭐 전혀 지금 4이닝 동안 찾아내질 못했죠. 네. 2세트는 여자 복식 진행되겠습니다. 이미래 용현지와 최혜미 김세아. 최혜미 선수 복식에서 성적 지금 확인을 하셨는데 어제의 안 좋은 감을 어떻게 회복을 할지. 약간 두껍게 맞았는데요. 떨어지는 자리가 3쿠션째 그한 포인트 반 정도에 떨어지는 게 가장 적합한 자리라고 봐야죠. 예. 내 공이 먼저 빠져나오게 하면 5쿠션. 지금처럼 치면 3쿠션이죠. 이미래 선수 복식 6승 4패를 기록하고 있고 가볍게 첫 득점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잘 맞췄고, 네, 지금 뭐 가장 교과서적인 그런 득점 내용을 보여줍니다. 왼쪽으로, 빨간 공이 왼쪽으로 갈 때는 이제 키스를 일단은 확실하게 제거해야죠. 왼쪽으로 보냈습니다. 네, 키스는 확실히 제거했는데, 예. 내 공이 이제 길어져야 됩니다. 5쿠션. 네, 이 두께를 쳐놓고도 내 공이 길게 뻗어나가는 게 그게 기술이죠. 네. 이민희 선수가 키스는 이제 완전히 잘 제거를 했는데 거기에 맞는 그 구질 형성 만들어주질 못했습니다. 더 공이 묵직하게 밀려 내려가야 되는 거죠. 김세현, 복식에서 7승 6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팀 리더까지 맡으면서 또 자신의 어떤 그 경기력, 이런 것까지도 지금은 잘 발휘하고 있는 김세현 선수입니다. 예. 오른쪽으로 길게 끌고 나가면 가능은 한데, 일단 길게 끌고 나가는 것 자체가 기술이죠. 조금이라도 밀리면 짧아집니다. 옆돌리기 살짝 밀리는 길게. 감은 있었는데 회전력으로 네, 득점. 확실하게 내 공의 구질을 스핀볼로 만들어갔어요. 큐를 뭐 잡아당길 수 있는 한계까지 잡아당겨놓고 큐가 앞으로 나가죠. 저는 백스윙은 활쥐를 당기는 그런 것과 비슷해요. 끝까지 예. 당기면 당길수록 더 멀리 나가듯이 파워도 더 증가합니다. 아하, 여기서 키스를 빼지 못했습니다. 네. 이전까지 아주 좋았었는데 아쉽게 키스를 피하지 못하네요. 얇게 쳐서 빨간 공에 뒤쪽으로 빼내려고 했는데 지금은 천천히 굴려도 빼내는 그뺄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네. 용현지 선수는 복식에서 10승 7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수 자체는 팀 1위입니다, 지금. 옆돌리기. 아, 잘 쳤어요. 스코어 1위 동점. 다음 공도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배치인데요. 다시 한번. 약간 타격이 필요한 각도죠. 안 그러면 짧아집니다. 짧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치는 왼쪽보다 오른쪽으로 치는 게 지금 봐도 감각적인 그게 좀덜 필요하거든요. 오른쪽 코스는 그냥
당점에 두께만 맞춰놓고 굴리면 되는 쪽이었고, 왼쪽은, 네. 뭔가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술이.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는 당연히 높아지는 거죠. 아, 너무 얇게 맞았네요. 얇게. 토크샷. 세미 선수의 컨디션 회복이 중요하다. 네. 오프닝부터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너무 얇게 일목적구에 맞았습니다. 한번 자신감을 잃으면 늘 쳐왔던 공도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잖아요. 네. 아, 빨간 공. 네. 정교한 코스로 한번 노려봤는데 빨간 공 처리가 되질 않았네요. 빨간 공을 좀 더 얇게 쳐서 빼내려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내공이 이렇게 또 짧아질 리가 없거든요. 예. 이미래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옆돌리기. 오. 키스는 뺐고. 네. 아슬아슬하게 빠졌습니다. 길도 있습니다. 초반 분위기는 지금 시소를 타고 가고 있고, 연속 득점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고 있습니다. 첫 연속 득점을 김세현이 만들어낼 수 있을지. 다시 옆돌리기. 네. 아, 아래쪽 당점은 슬쩍 좋거든요. 그래서 원쿠션에서 코너 들어올 때 좀 커브가 좀 명확히 보일 정도로 나야 되는데 그 커브가 거의 보이질 않았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김세현 선수가 이 커브가 너무 날까봐 좀 조심스러운 샷을 하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버린 거죠. 용현지. 네. 오, 이거 상당히 어려운 두께에 도전하는데요. 아, 걸리질 않습니다. 그래도 좀 한번 시도해 볼 만했던 건 오른쪽 회전까지 줄 필요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선택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쉬운 건 이거보단 좀 속도감이 조금 더 필요했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이닝 최미. 네. 중요한 점수가 들어갔습니다. 최미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4-2. 퓨온스가 앞섭니다. 어제 경기에서 최미 선수가 두 세트에 출전했는데, 네, 득점을 못했거든요. 한 점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김세현 선수도 팔라존 선수도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횡단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어, 잘 가고 있어요. 네. 연속 득점까지 기록하고 있는 최혜미 선수입니다. 아마 뭐 팀원들도 모두 걱정했을 거예요. 최혜미 선수가 좀 자신감을 회복을 해야 될 텐데 라는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 그래도 지금, 네, 오늘은 괜찮습니다. 김세현 선수가 굿샷 하고 우아라고. 네, 지금 공 괜찮죠? 빨간 공 우측 맞춰서. 당점은 왼쪽 아래쪽에 줄 필요는 없죠. 되돌아옵니다. 3연속 득점 최미. 공이 잘 안 될 땐 잘 쓰지도 않아요. 뭐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네. 오늘 이 4개 공이 한 번도 안 온다. 뭐 7만 원 공이 안 온다. 그런 것도 이제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자책에 빠지는 건 좋지 않죠. 3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네. 6대 2. 흰 공의 방해를 잘. 아, 저 바로 흰 공의 방해가 여기서 가장 득점만큼이나 어려운 문제였죠. 최혜민 선수의 표정도 좀 풀렸습니다. 네. 여기서는 약간 더 두께를 주게 되면 흰 공의 움직임이 살짝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간발의 차이로 키스를 빼낼 수 있는 네, 그런 네. 또 문제도 되기도 했네요. 이대 선수 지금껏 뭐 포지션 플레이 하는 선수죠. 길게 돌려서 5 포지션을 돌리죠. 네. 그리고 다음 공 배치까지. 이목 좋고 맞아주는 그 두께도 뭐 나쁘지 않죠. 양쪽 옆 돌리기를 다 할 수 있는. 회전을 좀 살리겠다라는 거죠. 이 선택 자체는. 빨간 공의 오른쪽. 네. 이미라도 연속 득점으로 받아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민혜 선수도 이렇게 임팩트를 딱 한 다음에 눈이 내공을 쫓아가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자기 스트로크 피니시가 다 끝날 때까지 그래도 시선을 좀 고정시키는 맛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몸을 많이 쓰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내 눈이 너무 빨리 내공을 쫓아다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머리도 좀 빨리 움직이게 되고 네, 안정감이 조금 부족해 보이게 되죠. 타임아웃 요청을 했습니다. 벤치 타임아웃을 요청해서 팀원들 모두가 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잘생겼죠? 네. 쉬운 배치가 아니라서 벤치 타임아웃 요청을 네. 했을 텐데 그래도 아주 표정이 밝아요. 저는 뭐 팀 분위기 자체는 참 TSC 한 프라닥이 괜찮습니다. 회전을 조금은 살릴 필요가 있는 배치죠. 득점! 네. 좀 도망가나 싶었더니 또 바로 추격해옵니다. 곧바로 석점을 따라붙으면서 한 점차. TSC 샴푸 프라닥에서는 이민혜 선수의 그 승률이 제일 높죠. 네. 네, 승수는 용현지 선수가 더 높긴 한데 바로 이렇게 보면 또 두 번째 세트에서 이민혜 선수의 맹활약으로 또 이렇게 같이 승을 챙기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진정한 에이스타. 네, 그렇죠. 오, 아 여기서, 어 여기서 키스가 들어갑니다. 빠지네요. 점수 6대 6. 이미래가 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 예리하게 잘 쳤네요. 빨간 공이 완전히 구석에 코너에 박혀 있는데요. 이때는 그 오른쪽으로 보통 가서 쓰리 쿠션 다 맞고 타깃 쪽으로 향하게 하는데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바로 이목 쪽 바로 앞에서 쓰리 쿠션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돌리기엔 부담이 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오른쪽으로 돌리고 네, 정교하게 스트로크를 했는데 참 어려운 각도예요. 이거 안 들어가면 뱅크샷을 주게 되는데 네.
자, 그리고 두 공이 지금 붙어 있는 상태가 됐는데 거의 모여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민혜 선수가 자신감을 가지고 정확하게 쓰리 쿠션 자리에 지금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약간은 짧아지는 성질이 공에 들어가 버렸어요. 탄식. 김세아 대회전 뱅크. 아, 지금 위치는 좀 많이 짧아 보이는데요. 네, 짧았습니다. 안 맞았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뭐 워낙에 원쿠션 자체가 네, 좀 더 아래쪽으로 길게 떨어뜨렸어야 되는 거죠. 두 뱅크 노리는데요. 아주 느리게 칠 필요가 있어요. 아. 네. 들어가진 않아도 네, 조용한 네, 위력이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왜 느리게 쳐야 되냐면 그 공이 부딪혔을 때 그 반작용을 최소화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지금 노란 공 오른쪽으로 벗어나는 그 성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거였죠. 비슷하게는 갔는데 최혜미 일곱 번째 이닝. 네, 포쿠션 보는 게 좋죠 지금도. 아, 오늘 잘 칩니다 최혜미. 예. 어제 못다한 득점을 오늘 다 했습니다. 최혜미 선수가 지금까지 넉 점 책임졌습니다. 다시 앞서 나가는 휴온스 헬스케어 레전드. 대회전. 키스 뺏고. 아, 지금도 좋은 스트로크예요. 정확합니다. 최혜미 연속 득점으로 이제 셋 포인트 휴온스. 키스 잘 읽어냈죠? 예. 다시 한번 대회전으로. 이번에는 좀 길게 노렸던 것 같은데 길게 가려고 하면 좀 일목적도 두께는 거의 스치듯이 예, 얇게 맞지 않으면 안 나오는 각이었죠. 워낙에 어려운 네, 그런 배치였습니다. 스트로크를 끝내자마자 뭐 미련 없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다시 시선은 예, 보고 있긴 했는데. 이미래 선수의 차례인데요. 이미래 횡단. 아, 정교합니다. 네. 네. 지금 모르게 힘이나 이런 건 전혀 쓰질 않고 정확하게 두께와 당점만 가지고 각도를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만들어줬어요. 자, 여기서 뭐 이거 뭐 끝내기 가능한 배치죠. 되돌리기 3뱅크도 있고 지금 크게 돌리기도 있고요. 성공하면 역전 끝내기. 하나, 둘, 셋. 그리고 와, 이렇게 성공. 이미래 네. 역전 끝내기 뱅크샷. 역시 이미래 선수가 진정한 에이스입니다. 예. 에이스가 누구인가? 이미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